여러분, 우리가 현대 기술과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야채와 과일을 수확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. 이 비디오를 통해 함께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 봅시다. 여러분은 바나나 고추라는 이름의 고추를 들어보셨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바나나 고추는 미국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채소로 다양한 맛있는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 고추는 주로 두 번 수확되는데 농부들은 상업적 목적이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계절에 맞춰 수확합니다. 익은 바나나 고추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띠고 특유의 향이 납니다. 두 번째 수확은 고추가 아직 푸른색일 때 이루어집니다. 수확 시에는 고추가 신선하게 유지되고 씨앗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위나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식물에서 고추를 자릅니다. 바나나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싶다면 먼저 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. 바나나 고추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바나나 고추는 스코빌 척도로 0에서 5까지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스코빌 척도는 모든 종류의 고추의 매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. 왜 이 고추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? 이 고추는 할라피뇨보다 약 5배 더 낮은 약 2,500 스코빌 단위이므로 매우 순하고 달콤합니다. 이 과일이 바나나와 비슷한 맛이나 냄새 때문이 아니라 향기롭고 단맛이 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모양이 바나나와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. 바나나 고추나무는 보통 높이가 4cm에서 70cm 사이이며 과일은 길이가 약 5cm에서 15cm까지 자랍니다.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식물을 심을 위치를 선택할 때는 발코니, 작은 정원 또는 화분과 같은 공간이 적합합니다. 바나나 고추는 크기가 매우 크지 않으면서도 작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. 이 식물은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식물이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바나나 고추는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며 특히 성장기에는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 주어야 합니다. 바나나 고추를 키울 때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물을 추가하여 토양의 영양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관리하면 건강하게 성장하여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각 바나나 페퍼 나무는 대략 40cm에서 70cm 정도의 높이로 자라며 그 열매는 약 5cm에서 10cm 길이입니다. 따라서 이런 종류의 나무를 심을 위치를 선택할 때는 발코니, 작은 정원
또는 화분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. 왜냐하면 이 나무는 가장 작은 편도 아니고 가장 큰 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. 바나나 고추 재배법은 다른 식물과 비슷하며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호합니다. 따라서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바나나 고추는 매일 물을 줄 수 있지만 2일부터 3일까지 한 번씩 물을 줘도 충분합니다. 이 식물은 건조한 환경에 약하지만 고온에는 강합니다. 씨를 뿌린 후 7일부터 14일 사이에 지나야 처음으로 물을 줄 수 있으며 씨앗은 최소 85도의 온도에서 발아 합니다. 실내에서 재배를 시작할 경우 발아를 돕기 위해 씨앗용 난방 막대기나 난방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발아 과정을 더욱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내리기 4-6주 전에 씨앗을 뿌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리가 그치고 난 후에야 야외로 옮길 수 있습니다. 바나나 고추는 비료와 토양 관리에도 민감하므로 토양의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유기 비료나 광물 비료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러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 혼합종자는 보통 영양소나 비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은 직후에는 신속하게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. 해충 관리와 질병 관리는 진딧물, 응애, 절단충, 벼룩 등 다양한 소형 해충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고추를 공격하려 할 때 살충제를 뿌리기보다는 수동 분무기를 사용하여 직접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오가닉 님 오일을 사용할 경우 추운 날씨에는 아침이나 오후에만 사용하고 낮 시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이는 식물이 시들거나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 좋은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식물의 부를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. 우리는 열악한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높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. 버섯 토양 혼합물, 지렁이 분변과 같은 몇 가지 유기물을 혼합하여 식물을 재배해 보세요. 또한 알래스카 생선 비료와 같은 액체 비료로 매월 한 번씩 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좋습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토양 혼합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비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토양에 직접 몇 가지 영양소를 혼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 이렇게 하면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처음으로 작은 꽃봉고리가 나무에서 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이 꽃봉오리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식물의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주로 줄기와 잎으로 집중되어 식물이 더욱 건강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하면 식물이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.
바나나 페퍼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라임색의 짧은 길이로 나타나고 이후에 노란색, 주황색 또는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. 이 고추의 맛이 최고조에 이르려면 보통 노란 고추가 가장 맛있습니다. 바나나 페퍼 재배에 대한 유용한 팁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섹션에 공유해 주세요. 여러분의 지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.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공된 정보가 여러분에게 유용하기를 바랍니다. 좋아요와 공유,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. 안녕히 계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.